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정치권이 이제 정신 좀 차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난 21일이죠. 그리스 총선에서요. 우파 집권당인 신민주주의당이 당초 예상을 깨고 압승을 했습니다. 개표 결과를 살펴보니까요. 집권당이 40.79%를 득표했고요. 야당 급진 좌파연합입니다. 20.7% 득표로 무려 2배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리스는 과거 선심성 복지정책 남발로 국가 부도사태까지 겪은 그리스의 국민들이 이제 포퓰리즘 정책 가지고는 국가를 살릴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야당을 심판한 것입니다. 지난 4년간 긴축과 구조조정으로 경제를 살린 집권당한테 국민들이 손을 들어준 결과입니다. 그리스는 그동안 복지천국이었죠. 수십 년 동안 복지천국에서 살았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이 넘치고 넘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입니다. 1981년 당시 국민이 원하면 뭐든지 해준다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와 그리고 많이 지급되는 연금 그리고 최저임금의 인상 등 파격적인 복지정책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 정부는 국가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 보니까 재정 파탄이 난 겁니다. 완전히 경제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는 2010년 이후 국제통화기금 IMF와 유럽연합 EU 채권단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구제금융을 받은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러자 2015년이지요. 권력을 잡은 치프라스가 국민들의 부채 탕감 그리고 포퓰리즘 정책을 고집하다가 결과적으로 국가가 부도사태를 맞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4년 후에 대선에서 2019년 집권한 미초타키스 총리가 공공부문 임금을 삭감하고 그리고 무상의료와 연금 제도를 대수술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수술을 단행함으로써 또한 기업들의 법인세를 인하함으로써 신시장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의 부채는 줄고 계속 수출은 늘어나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고공행진한 겁니다. 심지어 팬데믹 사태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21년 경제 성장률은 무려 8.4%. 지난해만 해도 경제 성장률이 5.9% 등 완전히 견조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 국민들은 당장 힘들어도 경제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유럽의 영원한 낙제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위기감이 그리스 정치권과 국민을 개혁 대열로 이끈 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권은 지금 나라 국간이 바닥이 나든 말든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을 벌리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가 채무만 천조 원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연간 1조 원씩 쏟아 부어 남는 쌀을 사들인다는 법안을 단독 처리한 것도 모자라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 대출 법안까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지금 포퓰리즘 정책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했죠. 바로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기초연금 인상, 전 국민 기본대출 등
야당의 선심성 정책이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민의힘이 1,000원 아침밥 사업을 전 대학으로 늘리자 이렇게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뭐 했습니까? 이러한 대상을 비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는 등 퍼주기 정책은 여야가 한통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라 살림은 거들라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국가부채가 1,000조 원이 넘었습니다. 무려 1분에 1억 원씩 나라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년간 부담해야 할 이자만 해도 100조 원이 넘습니다. 해마다 국가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야가 선심성 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면 나라 빚을 함부로 못 늘리게 하는 재정 준칙 법안은 지금 국회에서 30개월째 잠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퍼주기 정책에 빠져 나라 살림을 거들내는 것은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망국적 행태입니다. 우리 정치권이 정신을 차려야만이 국가 살림을 견고하게 살림살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퓰리즘 정책으로 가다가는 국가가 기세 허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 정치권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